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또 경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영어로 만들어진 이름이죠. 전후 출산이 증가하면서 탄생한 많은 인구를 구성하는 세대를 일컫습니다. 그간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지만 또 낡은 경제 구조를 이루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이런 베이비붐 세대도 청년 세대 못지않게 경제적으로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부동산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인터뷰에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압박 수위는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피해 말고도 이제는 중국과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아닌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나라가 인구 13억의 인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인도 경제 전문가와 그 가능성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장바구니 물가를 알아보고 또 우리 농수산식품 소식도 들려드리는 생생장바구니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3월 6일 월요일 지금 문을 엽니다. 와이티엔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 전해드리겠습니다.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분들을 베이비붐 1세대라고 한답니다. 1955년생의 경우 지난해 만 61세가 됐기 때문에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더 이상의 소득이 없고 경제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크고요. 한계 가구로 전락하는 비중 역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또 중국과의 어떤 경제 마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베이비붐 세대들의 경제적 위험성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국개발연구원 송인호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베이비붐 1세대, 사실 뭐 그간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세대이기도 했는데 이들 가운데 한계 가구 비율이 2012년과 16년을 비교했더니 두 배 정도 뛰었다. 저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베이비붐 세대는 53세에서 61세 연령층의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들의 현재 총 가구 수로는 약 한 400만 가구 정도 되고요. 네. 이 중에 9%가 약 36만 가구인데 이들이 그 2016년 기준으로 해서 한계 가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2015년 기준으로 전체 한계 가구 수는 한국은행 통계로는 134만 가구가 되고요. 통계청 기준으로는 158만 가구에 해당하니까 전체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차지하는 한계 가구의 비중이 약 한 25에서 27%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16년도 금융부채 가구 대비 한계 가구 비중을 연령별로 살펴보면은 사실은 50대가 가장 낮습니다. 네. 15% 정도 되고요. 40대가 16.7% 정도, 그다음 60대가 18% 정도, 그리고 30대가 약 한 18.1%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 베이비붐 세대의 한계 가구 부채 비중이 전체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또 우리 경제에서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지금 더 걱정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계 가구, 이제 뭐 이자도 갚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구들이 이 25% 전체 한계 가구 중에서 25% 베이비붐 세대인데 이 배경을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있겠지만 기존 기본 경제에서 굉장히 좀 든든한 역할을 차지해야 될 세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려워진다라는 것, 저희가 배경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먼저 한계 가구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 한계 가구란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40%를 넘고요. 네. 금융 순자산이 이제 마이너스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소득으로 원리금을 대갚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빚이 금융자산보다 많은 가계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네. 다시 말하면 소득이 줄을수록 또 빚이 많을수록 한계 가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소득의 감소인데요. 은퇴 연령 시기가 바로 소득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이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금융자산보다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부동산. 주택만 예, 네. 전재산인 경우가 이런 연령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계 가구의 급증이 어떻게 보면 베이비붐 세대가 전격적으로 은퇴할 때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여러 가지 소득이 감소하면서 집 한 채에 많은 자산이 묶여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한국은행 통계를 봤더니요. DTI죠. 총부채 상환 비율을 봤을 때는 98%가 평균값으로 2차 베이비붐 세대 또 에코 세대와 큰 차이가 없다. 에코 세대는 이제 30대 이후를 얘기하는데요. 이 한계 가구 특히 베이비붐 세대 한계 가구가 우리 경제에 좀 위험 요소다 이렇게 지목할 만한 이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이 부분은 생애 주기상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에코 세대의 경우에는 31에서 37세에 해당하는 연령인데요. 네. 사회 초년생이자 최초 소득에서 점차로 소득 상승의 초입 시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 연령층은 해를 거듭할수록 전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합니다. 반면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의 한계 가구는 소득 급락에 해당하는 시기인데요. 생애 주기상의 관점에서 보면 소득의 하락기에 해당합니다. 즉 해를 거듭할수록 소득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위험 요소가 되는 세대는 어떻게 보면 생애 주기상 관점에서 살펴보면 에코 세대가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55년에서 63년생들의 어떤 더 이상 소득이 중단된 상황에서는 더 경제에 먹구름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부동산 얘기도 해주셨지만 봤더니 이 세대가 자가거주 비용이 한 67%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다른 세대에 비해서 높은 편인데 대부분 부동산 자산이 자산을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집을 내놓기 시작하면 이게 부동산 경착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하락까지도 예측되지 않느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55세에서 64세의 경우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76%이고요. 네. 65세 이상 거의 85%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집 한 채가 거의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은퇴 이후에 가구주들의 자산 축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은퇴 시점 이후로 주택 소비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에 자가 축소가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본격적인 주택 시장의 고령화가 기존 자산의 축소 또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고령화는 이제 주택 매수 여력을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사실은 일본, 스페인, 그리고 영국, 아일랜드 등에서 주요 선진국에서 그리고 이들 나라들이 이미 고령화를 겪고 있는 나라들인데 네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미 우리보다 먼저 이런 일들을 겪은 나라들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험적인 사례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문제는 뭐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 주로 집이 자산의 대부분인 분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금융 환경과 밀접할 텐데요. 네. 미국 금리 인상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이미 시중 금리는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네. 결국 이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부동산 부분의 어떤 팔자 혹은 뭐 여러 가지 급락 이런 것들이 더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의 경우는 주택 시장에 어떻게 보면 위축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상이 작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올해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네. 실제 시중 금리도 한 25bp 실제 상승했습니다. 아, 네. 한국의 기준 금리는 한국은행에 의해서 동일할지라도 은행의 가상금리를 통해서 실제 주택시장의 금리가 상승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의 가구의 상승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위축을 가져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고령층의 한계 가구의 증가폭을 더욱더 확대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뭐 신규 공급 주택도 70만 가구가 넘어서 우려되는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면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앞서 네. 지금 연구위원님께서도 일본이라든지 스페인 같은 유사 사례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그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가 좀 미리 대처하거나 그들의 대처 방법을 참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그 나라의 주택 시장의 공급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네. 왜냐하면 주택 수요 여건은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 수요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에 공급은 어떻든 간에 정부의 정책적 요소가 크게 가미가 됩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대응 방안으로는 주택시장의 공급시장을 어떻게 신축적으로 대응하게 만드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을 어떤 지금처럼 양적 팽창의 어떤 부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요 공급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과거처럼 개발 위주,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지금은 관리 위주, 유지 관리 네. 쪽으로 본격적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경제의 내관, 베이비붐 세대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에 고리인 부동산 좀 관리 중심으로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영모기지론이라고도 하죠. 이런 주택 연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인기가 높고요. 빨리빨리 네. 가입하지 않으면 이제 이득이 적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 세대가 떠받치고 있는 부동산을 포함해서 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지 않기 위한 대안들 어떤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주택연금이 그 정부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 가입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2% 이하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그 홍보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과거에 주택이 그 자식에게 그 이전되는 어떤 소유 재산이라는 측면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러나 그 여전히 그 대안으로서는 주택연금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의 일자리 창출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20년 전 은퇴 연령이 55세에서 60세로 간주됐던 시절과 현재 그 은퇴 연령이 동일하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퇴에 대한 사회적 연령이 과거와는 다른 점에서 고령층의 은퇴 연령 시기를 제고했으면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실제 은퇴했을지라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 특히 공무 서비스업이라든가 지식 서비스 산업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 일자리 문제라는 어떤 소득 보전의 문제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짜야 될 것 같은데 해외에는 좀 그런 사례들이 정착돼 있나요,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보통 고령화가 된 국가일수록 그 서비스 산업에 대한 산업이 육성이 되는데요. 네. 보통 고령층,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고령층들이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비중의 국가입니다. 네. 이러한 그 고령층의 지식 산업을 어떻게 하면 그 사회 전반적으로 그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방향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느냐가 사실 정책적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참고됐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사실 이런 상황을 저희가 뭐 DTI나 DSR 이런 대출과 금융 환경 관련된 말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결국은 가계부채 문제에 좀 정책적인 이 뭐랄까요? 외과적인 어떤 정책이 필요한데 과거에는 1300조, 1340조 네. 이런 말만 나왔지만 지금 연구위원께서도 질적인 측면까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했거든요. 제2금융권 증가도 그렇고요. 네. 좀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시급한 대책 한 번 더 지적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제1금융권하고 제2금융권의 이제 그 현격한 금리가 사실상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그 가장 큰 풍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1금융권의 은행을 중심으로 이제 중금리 상품이 적극적으로 그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출 심사 방안은 어떻게 보면 모든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된 필요한 금융규제인 반면에요. 그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순차적인 금리의 그 상품 개발 부분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서민금융의 적절한 활용 방안도 함께 동시에 모색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급격한 절벽이 아니라 좀 계단이 만들어지고요. 그 계단, 계단마다 좀 대안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DI 송인호 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경제 이야기, 또 살아가는 이야기, 다양한 얘기들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요.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은 앞서 인터뷰한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라는 이름과는 달리 참 어렵고 또 힘들게 살아온 우리 경제의 중추들이긴 한데요.
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했을 때 태어난 이분들, 인구가 많아서 경쟁도 치열했고요. 또 한편 개발 시기에 부동산 가격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구조를 만들어낸 주인공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요. 은퇴가 다가오고 소득이 줄어들면 또 금융 환경이 나빠지면 이분들 역시 한계 가구와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명은 더 늘어났죠. 게다가 이분들이 책임지고 있는 자녀들, 가족들 역시 쉬운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의미도 많이 달리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베이비붐 세대 있으시다면 어떤 어려움이 가장 크신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생각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불편한 무릎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 참 많으신데요. 비싼 수술비로 수술을 주저하시는 분들을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공동체 나눔과 기쁨에서 퇴행성 무릎관절염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60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관절염 앓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강과 기쁨 나눔 캠페인을 통해 노년에도 건강하고 기쁜 인생 되찾으시길 바라고요.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 거시면 됩니다. 1670-9957 1670-9957 예, 1670-9957로 전화 거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캠페인 두 개 듣고 경제 톱뉴스 들려드립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이상권입니다. 최근 안전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화재나 정전사고 등 전기안전에 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은 누군가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저절로 기억할 때까지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재난 예방 대책입니다. 안전이 없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한국 전기안전공사가 열어가겠습니다. 전기안전, 행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업도 투자와 생산을 위해서 돈을 빌리는데요. 제조업 대출은 사상 최대 규모로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비스업은 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요즘 엄지족이라고 해서 모바일로만 생활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모바일로 쇼핑하는 금액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 때문에 한중 관계 계속 어렵습니다. 특히 롯데 이미 예상했겠지만 굉장한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톱 뉴스 이데일리 권서현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4분기 제조업 대출이 최대 규모로 줄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한국은행 자료를 보니까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예금 취급 기관의 산업대출 잔액이 985조 5천억 원, 그러니까 전분기 말에 비해서 9천억 원 줄었는데요. 줄어든 비율로 보면 0.1%라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대출 중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눠서 보면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제조업의 대출 잔액은 석 달 새 9조 3천억 원 줄었습니다. 네. 이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건데요. 반면에 이 서비스업 대출은 전분기보다 12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2015년 4분기 13조 4천억 원 증가한 이후에 1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난 건데요. 먼저 이 제조업 대출 줄어든 이유를 좀 보니까 네. 원래 연말에 기업들이 뭐 재무 비율 좀 개선하기 위해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감소폭이 작년 말에는 더 컸던 거는 이제 경기 불안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작년에 조선업 구조조정 한창이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대출했던 금액을 이제 주식으로, 그러니까 출자금으로 전환하기도 했거든요. 실제 작년 말에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출해준 1조 8천억 원을 출자 전환했었습니다. 네. 또 은행이 이 기업에 대해서 대출 심사를 좀 강화한 역량도 일부 있는데요. 은행들 사실 지금 저금리라 어려움이 컸는데 그래서 이제 비용 줄이고 부실을 좀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특히나 뒷문 잠그기라고 하죠. 이제 네. 리스크 관리하면서 대선 충당 비용을 크게 줄였거든요. 이게 뭐 어찌 보면 제조 대출 감소로 좀 이어진 역량도 좀 있었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한 영향이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서비스업 대출 는 건 그러면 좀 그쪽은 환경이 좋아져서 그런 건가요? 뭐 딱히 그렇게 보기도 좀 힘든 게요. 업종별로 보면 이제 작년 4분기 부동산 및 임대업 대출이 석 달 새 6조 원 급증했습니다. 네. 특히 작년 연간으로 보면 부동산업 대출이 21조 3천억 원 늘었는데 지난해 부동산 경기 뭐 상당히 좋았던 영향이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도소매 그리고 숙박, 음식점업 대출이 2조 1천억 원 늘어서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업종들 보면 이제 자영업자들이 주로 몰리는 업종들이잖아요. 네. 특히 이제 숙박, 뭐 음식업 뭐 이런 데에서 빌린 대출금이 1조 7천억 원 증가했는데요. 은퇴하거나 뭐 직장 못 찾아서 치킨집, 커피집, 빵집, 뭐 편의점 뭐 이런 이제 그 신규 점포 열 때 돈이 이제 충분치 않으니까 은행에 가서 대출받아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경기 별로 안 좋아서 소득 줄어들고 뭐 대출 갚기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네, 참 여러 상황 그렇게 좋게 보일 상황은 아니군요. 온라인 쇼핑 하시는 분들 많이 늘었는데 스마트폰 구매 역시 최고를 기록했다 이런 뉴스가 있네요. 네, 1월 온라인 쇼핑 중에서 모바일 쇼핑 비중을 보니까 58%였는데요. 이 모바일 쇼핑 비중은 2014년 5월에 30.4%로 처음으로 30%에 진입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에 12월에는 40%를 넘었고 2015년 12월에 50%를 기록해서 절반 수준까지 이제 올라섰는데요. 작년에도 꾸준히 늘어서 12월에 57.8%를 차지해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고요. 1월에 또 이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요새 엄지족이라고 해서 뭐 스마트폰으로 쇼핑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고 또 컴퓨터 앞에 굳이 앉아있지 않아도 뭐 언제든지 스마트폰으로 쇼핑할 수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네네. 게다가 또 요즘 무슨 페이 뭐 이렇게 해서 결제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간편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인터넷 쇼핑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 모바일로 사면 포인트를 더 주거나 모바일 전용 할인 쿠폰을 주는 식의 이 프로모션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체 모바일 쇼핑 거래액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던 상품군이 어디 봤더니 음식료품이었는데요. 15.3%를 차지했습니다. 뭐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장 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얼마 이상 사면 배송도 무료로 해주고 또 여러 할인 쿠폰 쓸 수 있으니까 굳이 마트 안 가도 됩니다. 또 여행 및 예약 서비스가 14.8%로 뒤를 이었고요. 생활, 자동차 용품도 10%로 나타났습니다. 예, 정말 컴퓨터도 사라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사드 배치 때문에 오늘 아침도 뉴스 계속 나왔었는데 한중 관계 악화는 뭐 지금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지 제공한 롯데 예상됐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네, 지금 뭐 중국의 경제 보복이 거센데요. 뭐 여행사를 통한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 전면 금지하고 뭐 문화 교류 이런 것들을 막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 점심 때 이제 명동 지나왔는데 평소보다 중국인 굉장히 줄었더라고요. 네. 한국 기업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 성주 사대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이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중국 내 롯데마트 지점을 보니까 모두 15개인데요. 네. 뭐 롯데 동북법인이 운영하는 2개 점포 그리고 상하이 화동법인이 운영하는 13개 점포가 영업정지 됐습니다. 현재 롯데그룹이 중국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포는 뭐 백화점, 마트, 슈퍼 뭐 다 포함하면 한 122여 개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10% 이상이 영업정지를 당한 상황인 겁니다. 네. 이유는 뭐 소방법 위반, 뭐 시설법 위반, 뭐 이런 이유를 들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이 사대부지를 제공한 것에 대한 뭐 이제 표적 보복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당국이 현장 점검 후에 뭐 공문 등의 형태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는데요. 영업정지 기간은 점포마다 다르긴 하지만 뭐 대개 한 달 정도라고 합니다. 정지 기간 중에도 지적받은 부분을 시정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는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뭐 언제 재개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롯데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기업들 최근에 줄줄이 뭐 수입 불합격 받는 등 통상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이 이미 미리 준비해둔 카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도 좀 미리 준비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경제 위기에 대한 좀 안전망 역할로 인정받는 통화 스와프 한국과 인도네시아 연장이 됐네요. 네, 그 11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3년간 연장했는데요. 그래서 네. 2020년 3월 5일까지로 이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통화 스와프라는 거는 뭐 외환위기 같이 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대국에 우리나라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혹은 상대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말하는데요. 네. 일정에 뭐 필요할 때 돈 찾아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통화 스와프 계약 규모는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보면 1,222억 달러 규모인데요. 중국과 560억 달러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와 100억 달러, 호주와 77억 달러, 뭐 아랍에미리트와 54억 달러, 뭐 말레이시아와 47억 달러 등등입니다. 지난 1월에 말레이시아와 통화 스와프를 3년 연장했고 2월에는 호주와 계약을 연장했고요. 지금 아랍에미리트와는 계약 연장을 협의 중입니다. 중국과는 오는 10월에 종료가 되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뭐 연장할 수 있을지는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위기에 어쨌든 안전망을 좀 연장함으로써 확충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긴 한데요. 진짜 위기가 왔을 때 가장 효과적인 거는 바로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입니다. 네. 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 당시에 이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 스와프 맺으면서 뭐 금융시장 급속도로 안정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계약은 2010년 2월에 종료가 됐고 그때 연장이 안 됐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달러가 기축 통화니까 뭐 한미 통화 스와프 효과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도 참 화나는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톱뉴스 뭐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제조업 대출 사상 최대폭 감소를 들 수 있을 텐데요. 뭐 연말이라는 계절적 특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 투자 유인이 별로 없다라는 점이 제조업 대출 줄어든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네.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오히려 빚을 갚아나가는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업의 재무제표는 좀 건실해지겠지만 뭐 투자는 늘지 않을 거고 뭐 경기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제조업자들이 이렇게 투자를 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곧 일자리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좀 관심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 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 뭐 보시다시피 정말 만리장성이 쌓여있는 것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일 중국의 경제 보복 이야기가 뉴스를 채우고 있습니다. 합법 테두리 내에서 아주 정말 골탕을 먹이고 있는 상황이죠. 생생경제에서도 여러 번 경고와 대안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해법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드라는 안보 이슈와 경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안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다변화해라, 중국 말고 여러 가지, 중국 의존도를 좀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관심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경제연구소 오하석 소장님 전화로 연결해서 그 가능성과 대안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학에서도 여러 또 학생들 가르치고 계신데요. 사실 인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청취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깨달음의 여행, 뭐 혼돈의 나라 이런 어떤 여행지로서의 인식만 있는데 세계 경제 속에서의 인도 어떤 위상입니까? 예, 인도 경제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죠. 네. 아, 제가 인도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하는지 하나의 한 지난 10년 전 통계를 보고서 비교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 10년 전 2006년도에 인도가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그 랭킹이 15위였었어요. 15위요? 네. 네, 당시에 우리나라는 10위. 아, 네. 네. 얼마 차이가 나요? 훨씬 앞섰었죠. 네네. 그런데 그 이후 우리나라는 점차 밀렸습니다. 12, 13, 15위까지 가더니, 15위까지 네. 갔더니, 그 이후부터 이제 조금 좀 차츰 이제 상승을 해서, 예, 작년인가는 한 12위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15위였던 인도, 지금은 몇 위일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 세계 랭킹 6위로 올라왔습니다. 6위, 네. 예. 아, 정말 우리나라는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인도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 세계 경제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 미국보다 이제, 아니, 인도보다 앞선 나라들은 이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 정도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프랑스는 뭐 경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인도가 따라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5위가 될 것처럼 보이고. 네. 거기다가 경제 성장률을 보면. 네. 그 경제 성장률이 중국을 최근에 앞섰습니다. 앞섰습니까? 네. 예. 2014년에 중국 경제 성장률 따라잡았고, 2015년부터는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네. 작년에도 약 7.1% 성장한 것 추정되는데, 그 중국은 약 6%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제 2년 연속 인도 경제가 중국 경제 성장률을 앞서갔습니다. 예, 중국이 바오 7, 뭐 바오 6 얘기할 때 인도는 계속 상승세. 지금 세계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도가 상승세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요, 교수님. 그것보다 또 좀 주목할 부분이 인구가 중국이 13억 7천만, 인도가 13억인데 곧 그것도 역전된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가능성이 좀 많은 나라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중국하고 인도 인구 격차가 현재 7천만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인도의 인구율이 그 중국보다 훨씬 높아요. 네. 그래서 조만간 한 5 내지 10년 사이에 인도의 인구가 중국 인구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앞서갈 것이라 이렇게 한결같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더욱더 이제 인도 인구가 긍정적인 것은 인도의 인구가 젊습니다. 아, 네. 굉장히 젊은 나라인데요. 네네. 약 그 25세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네. 전체 인구의 50% 가까이 됩니다. 아. 그것은 뭐냐? 이제 생산 인구가 많다는 뜻이죠. 예. 자, 이만. 생산. 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이랄까, 이런 다른 나라, 미국이랄까, 선진국들은 인구 노령화를 걱정해요. 네네. 예, 그래서 인구가 늙어가고 있고, 그래서 부양 인구가 많아지는데, 근데 인도는 오히려 젊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국을 앞서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잠재력 면에서 인도를 중요시해야 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인도라고 갸우뚱하실 만큼 아직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데 많지 않은 편인데요. 지금 이 일본이 한국의 사드 분쟁과 같은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의 분쟁 때 이 중국의 경제 보복이 들어오니까 베트남이나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려서 조금 자국 산업 경제를 보호했거든요. 우리도 그런 필요로서 좀 인도를 봐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다른 국가들은 지금 인도에 진출해서 좀 많이 이미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편인가요? 네, 적극적으로 이제 답변해서 인도로 진출해야 되고요. 네. 그 좋은 경우가 일본입니다. 우리 경제국인 일본. 네. 일본이 당초에는 우리보다 인도에 진출한 기업 수면에서 적었습니다. 네. 약 10년 전만에 적었는데, 그러나 한 10여 년 전에 고이즈미 총리 기억하시죠? 고이즈미. 네. 예, 그 총리가 인도를 방문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냐면 길거리에 온통 한국 제품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네. 한국 현대차라든가 또는 삼성전자 제품이라든가. 네. 또는 LG전자 제품. 이런 거 뭐 충격을 받고서 일본에 돌아가서 경단련, 우리의 전경련이 해당하죠. 네네. 거기에 적극적으로 인도에 투자하라. 인도가 미래의 대국이다. 네. 예, 가능성이 있다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러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일본 기업들이 인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센카쿠 열도 문제 또는 히토류 수출 금지 문제 이런 걸 인해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인도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네. 예, 그래서요. 한 10여 년 전에 일본 기업이 인도에 진출한 숫자는 약 300개. 네. 우리나라는 350개. 네. 우리나라 더 많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약 400 내지 450개. 네. 조금밖에 안 늘었죠? 네, 네. 그에 대해서 그 일본 기업들은 약 1,300개 엄청 늘었습니다. 네. 그렇게 늘었고 또 그 외국인 직접 투자 FDI라고 하죠.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약 15년간의 누적액을 보면 우리보다 15배가 많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15배 더 많은. 네. 네. 인도에 투자한 그 외국인 투자 자금이요. 네. 네. 그만큼 15배나 많은 거죠. 예. 그만큼 일본은 인도에서 적극적으로 그 투자 진출해서 성공적으로 기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소극적인 편이죠. 네네. 이 우리나라 인도가 세파, 그러니까 자유무역협정을 인도와 체결을 한 게 벌써 7년이나 됐는데 지금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땐 정말 비교가 안 될 만큼 뒤쳐져 있는데 왜 이런 걸까요? 네. 세파를 이제 2010년도에 체결했는데. 네네. 세파를 체결하고 난 다음 직후에 그때는 그 양국 간 기업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다가 한 2, 3년 전부터
기질이 부진한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인도에 대한 우리 국내 기업인들의 어떤 부정적 인식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포스코가 네. 2003년도에 인도에 일관 채소 설치했다. 아. 어떤 120억 달러 우리나라 기업치고는 내국에 가장 많은 투자 액수입니다. 네네.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이런 거 보니까 인도에 투자하면 이거 기업하기 굉장히 어렵다. 네네. 그래서 인도에 가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인도는 좀 전에 그 포스코 사례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네네. 그 포스코 투자를 했던 무슨 저쪽 동쪽에 개발되지 않은 오리사라는 지방인데. 네. 그쪽 지방은 아직 이제 외국 물이라든가 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경험이 별로 없어서 거부감이 일종의 있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다른 지역들은 그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포스코가 아주 그 나쁜 선례로서 인도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하고 또 다른 요인으로는 인도가 덥지 않습니다.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네네. 여름 더울 때는 뭐 40도, 50도까지 올라가고 또 인프라도 별로 안 좋고 하여튼 이런 여러 요인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려움을 극복해왔던 게 또 우리의 장점인데요. 앞서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정말 잠재력의 나라 일본을 발굴하고 가시적 성과를 거둬왔는데 우리도 뭐 실리콘밸리의 핵심 인력 중에 인도 사람들 많다 이런 것도 알려져 있고요. 잠재적 가치가 클 것 같습니다. 좀 어떤 분야를 한국이 인도의 잠재적 가치 발굴하고 또 같이 협업을 하면 좋을까요? 뭐,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은 제조업하고 네. 그 IT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도가 네, 이제 IT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나라죠. 네네. 그런데 특히 인도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유명해요. 네. 소프트웨어 그 컨설팅이랄까 이런 쪽이 유명한데 대비해서 우리는 그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 쪽에 네.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라든가 이렇게 네. 하드웨어 쪽에 강하기 때문에 양국이 서로 이제 보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예,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고 하고요. 네네. 예, 그리고 제조업은 인도 제조업이 우리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 기업들은 우리 기업과 협력하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아, 네. 예, 근데 우리 기업들이 이제 인도가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다, 뭐 기업하기 어렵다, 이런 소문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란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참 정부가 좀 나서서 이 기업들도 독려하고 또 어려운 환경적 문제들은 좀 해결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책적인 환경은 좀 어떻게 마련되면 우리가 인도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또 진출하기에 도움이 될까요? 예. 그것은 우리 정부가 인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매년 인도 정부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아, 네. 네 교차 정상회담을 가져요. 네네. 한 번은 인도에서, 한 번은 일본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인도 정상과 정상회담을 아주 드물게. 네. 정권이 바뀌면 한 번 정도 의례적으로 네. 방문하거든요. 맞습니다. 손꼽히는 뉴스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한 번, 이명박 정부 때 한 번, 박근혜 정부 때 한 번. 네. 이렇게 가서 의례적인, 형식적인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거쳤다고 보니까 네. 크게 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정상회견을 통해서 좀 더 직접적인 관심을 또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진다면 기업들도 좀 나서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오늘 예, 말씀 한마디 네.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네네네. 그 우리 기업들 인도에 대해 잘 몰라요. 네. 그 좀 멀리 있고 문화도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인도에 대한 연구가 보다 이제 진전이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도 진출 도와줄 수 있는 컨설팅. 네. 이 좀 늘어나야 돼요. 예. 현재는 뭐 우리나라의 코트라 외에는 거의 컨설팅 역할을 해주고 있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예. 취재를 위해서 찾아봤더니 네. 코트라와 교수님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많지 않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쪽에 정부가 신경을 네. 써서 조금 예산을 배정한다든가. 그런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13억이 넘는 인구, 세계 5위 경제 규모,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배재대 교수시기도 하죠. 인도연구소의 오화석 소장이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 장바구니.
네, 매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좀 든든하게 주머니 걱정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정보들 드리는 생생 장바구니입니다. 오늘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생생경제 생생 장바구니를 통해서 저희가 어식백세 얘기 예전부터 많이 전해드렸거든요. 특히나 뭐 건강에도 도움되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서 그럴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3월의 어식백세로 선정됐습니까? 네, 이번 3월의 수산물로는 숭어와 멍게가 꼽혔습니다. 네. 예로부터 숭어는 먹으면 오장을 편안하게 다스리고 몸에 살이 붙는다고 해서요. 봄철 건강식으로도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네. 육질이 단단하고 지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감칠맛이 나는 생선인데요. 네네. 이 숭어는 계절에 따라서 맛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아, 여름... 계절에 따라 다르군요. 네, 그렇죠. 여름 숭어는 개도 안 먹는다 또는 겨울 숭어 앉았다 나간 자리는 펄만 훔쳐먹어도 달다라는 말도 있죠. 재밌네요. 네. 네, 이 말처럼 숭어가 가장 맛있는 때는 한겨울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도 가장 봄, 많이 잡히는 때는 봄철이라고 합니다. 네. 또한 다른 생선에 비해서 철분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요. 조혈작용, 네. 즉 몸에 피를 만들어내는 작용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빈혈 환자들에게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숭어, 여름 숭어는 멍멍이도 먹지 않는다. 겨울 숭어는 앉았다 나간 자리만 먹어도 달다. 예, 그 겨울 숭어 유명하다라는 얘기 저도 TV를 통해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가을 숭어가 기름이 올라 고소하다 이런 얘기도 들어있고 참 재밌는데 또 멍게도 관심이 있다고요? 네, 멍게는 원추형의 돌기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양이라 바다의 파인애플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멍게, 해삼, 해파리 이렇게 세 가지가 3대 저칼로리 수산물로도 꼽히고요. 네네. 성인병을 예방하는 불포화 지방산과 아울러서 피부 노화를 막는 콘드로이틴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좋지만 어르신들이 드시기에도 손색이 없죠. 예, 멍게 하면 이 멍게와 잘 어울리는 이 아이들을 먹지 못하는 음료가 떠오르네요. 자, 네. 일본에서도 멍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구입하기에 어떤 데가 좋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이 3월의 어식백세 숭어와 멍게는 인터넷 수산시장을 통해서 3월 한 달 동안 시중보다 10% 할인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매월 선정되는 이 어식백세 품목 두 가지는 인터넷 수산시장 사이트에서 1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네, 인터넷 수산시장 www.fishsale.co.kr입니다. 여기 보시면 또 다양한 어식백세 이 제철 어류들 판매하니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커피 영양성분, 안전성 이런 것들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커피 중에서도 이 커피 대용으로 커피 음료를 자주 마실 텐데요. 아, 진짜 내려먹는 커피 대용으로 먹는 커피 음료, 커피 네. 맛 음료들, 예. 이 소비자 시민 모임이 지난달 커피 음료 19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네네. 일반적으로 편의점이나 마켓에서 보이는 캔커피를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이 즉석 음료들의 당과 카페인 함유량이 일반 커피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보통은 뭐 입에 좀 붓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달게 만들긴 할 텐데 카페인도 높다. 이건 좀 의외네요. 네, 19개의 커피 음료를 검사한 결과 평균 당 함량이 약 21g이었는데요. 이는 3g짜리 각설탕 7개에 해당하는 양이고요. 네. 네, 음료 한 개를 마시게 되면 벌써 WHO의 하루 섭취 권고량인 50g의 절반가량을 먹게 됩니다. 네. 또 카페인 함유량도 이제 비교가 유의미한데요. 19개의 평균 카페인 양이 약 99mg이었습니다. 유명 카페 라떼가 톨 사이즈로 해서 75mg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걸 감안하면요. 네네. 카페인 함량도 만만치 않게 높은 건데요. 네. 네, 특히 성인의 하루 카페인 섭취 권고량은 400mg이지만 청소년은 125mg인 걸 감안하시면은 이 커피 음료들 청소년들이 과다 섭취하지 않게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카페 가서 이렇게 직접 내리거나 또 에스프레소 한 것들 먹기 귀찮을 때 쉽사리 사 먹는데 이 영양 정보 잘 확인하고 드셔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컨슈머 스마트 컨슈머 이 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 컨슈머 사이트나 소비자 시민 모임 소비자 리포트 통해서 또 정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 주 장보기 정보도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계절이 교차하면서요. 미나리, 방울, 토마토, 대파 가격이 좀 올라가겠습니다. 네. 미나리는 겨울 주산지였던 부산과 울산 쪽에서 다발 미나리 출하가 마무리에 접어들었고요. 네.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약간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방울, 토마토와 대파는 모두 급식업체 수요가 증가한 영향을 받았는데요.
일선 학교의 계약이 본격화되면서 납품용 수요가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두 품목 모두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저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문재영 대리님도 방송하다 보면 이렇게 침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맛있는 네. 음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저도 모르게 입안에 침이 고여서 이야기하다가 침 꿀꺽 삼키고 얘기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오해 마시고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네. 먹지 않으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좀 주머니 사정 걱정 안 하게 가격 내려가는 품목도 알려주시죠. 네, 반면 이번 주는 딸기와 삼겹살 가격은 좀 내려가겠는데요. 날이 풀리면서 딸기는 출하 지역이 더욱 확대되어서 현재 남부지방인 진주에서부터 중부지방의 논산과 부역까지 전국적으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딸기는 지금 성출하기라고 해서 가장 많이 나올 때라고 하는데요. 공급 물량이 증가해서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트에서도 할인 행사가 벌어지고 있어요. 네. 딸기가 이번 주 수요일까지 롯데마트에서 1kg에 7,980원, 홈플러스에서는 1.5kg에 9,990원으로 할인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싱싱하고 맛 좋은 딸기 구입하셔서 디저트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봄철 비타민 많이 필요한데요. 딸기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도 삼겹살 데이 이야기하면서 마장동 풍경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삼겹살은 어떻습니까? 네, 삼겹살은 전년 동월보다 사육 마리수가 증가한 데다 지난주 금요일이 말씀하신 것처럼 삼겹살 데이였죠. 네. 대형마트에서도 소비자 수요에 맞춰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삼겹살이 100g당 이마트에서는 1170원, 롯데마트에서는 1160원으로 각각 비슷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요. 청취자분들 장바구니 메뉴 고르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삼겹살 건강하게 드시고 또 딸기 많이 드셔서 비타민 보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분진 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청취자분들 많이 듣고 계시네요. 55세 자영업자입니다. 따로 연금 드는 것도 없고 집 사느라 부채도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얘기한 똑같은 케이스네요. 정말 걱정됩니다. 힘 닿는 데까지 일하려고요. 예, 여러분의 희망이 가장 든든한 보험일 것 같습니다. 55년생 베이비붐 세대인데 두 아이 키우고 학교 졸업시키고 나니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일자리가 어렵습니다. 따뜻한 생활로 저축도 못했는데 예. 좀 듣고 계시죠? 정부 당국자 이런 분들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용한 방송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씀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